자, 더했더라도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조동사가 뒤에 있죠? 예, 표시를 하고 답은 그래서 아 이래 2번 답 뭐예요? 한마까지죠? 응? 동사가 안 보이죠? 그럼 명사가 있기 때문에 비코스. 3번 잘 봐야 돼. 3번 어렵다. 아, 2번, 2번이구나. 자, 우선은 지금 neither A nor B라서 상관동사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상관동사는 문법상 동일한 형태가 오기 때문에 병렬구조도 마찬가지로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where he came from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서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 형태가 왔죠. 그럼 똑같이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앞에서 접속사 조동사 형태가 왔으니까 또 중학교 때 배운 문법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의문사 투부동사로 고쳐봐야지. 이 땅은 없어. 같은 모양으로 가야 돼. 그게 병렬구조야. 그 다음에 O에 동그라미 쳐서 병렬구조라는 걸 적용을 시키고 여기 밑줄, 여기 밑줄 이렇게 밑줄을 치면 투부동사 첫 번째, 투부동사 두 번째, 투부동사 세 번째가 되는데 투부동사의 투는 한 번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투를 안 쓴 동사 운영이 되고 ing 모양이 없으니까 ing는 틀리게 되겠죠. B번으로 갈게요. 자, 간접 운문의 순서는 의문사 조동사의 어순입니다. 의문사 조동사의 어순입니다. 덫을 빼면 좋은 점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덫을 빼고 난 다음에 end라는 동사에 s를 붙이면 될 것 같고요. 2번 꼭 쓰고 외워야 거의 몰랐다. 상상도 못했다. 뭐처럼? 수고처럼 통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리틀이라는 단어는 어디도 배웠다시피 부정어이기 때문에 동사주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한다. 됐어요? 그 다음 여자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뭐에 물렸어? 뱀에 물렸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죠. 네. neither 동사주어인데 동사주 위치가 틀렸기 때문에 예, could I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앞에 could의 모양은 일치하죠.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밑에를 보고 search 다음에 관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search하고 O의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게. A번 뭐라고 했어? 3번이라고 했어요? 3번 왜 틀립니까? 도우나 올도우 다음에는 조동사 오니까 동사가 오는 것 같죠? 그런데 involved란 말은 어제 배웠는데 참여 등등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PP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비용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 involved는 동사가 아니고 PP 형태니까 동사가 없다고 보고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준혁아 2번. 네? 네, 네가 준혁이야. 노순이라는 단어 다음에 부정어라고 적어서 노는 부정어지 맞죠? 부정 앞에 나오면 동사주 위치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동사주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헤드라는 동사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2번은 무슨 내용입니까? 뭔 말이에요? 패시라는 무슨 말? 네, 가볍게 이렇게 두드려 주는 말입니다. 드레드풀은 무서운 소리를 말합니다. 잘 봐. 헤드 PP는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합니까? 아니면 더 나중에 발생합니까? 더 먼저 발생을 하죠.
그죠? 더 먼저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즉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스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서 BP가 나오고 된 다음에 과가 나오면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뭐 하자마자 고양이를 가볍게 들고셨는데 그거 하자마자 고양이가 이상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3번은 뭐가 틀렸어요? 도행아 비코스 다음에는 조동사 나오는데 지금 명사가 있죠? 동사가 없기 때문에 비코스 오브로 고치시면 됩니다. B번 1번 동지 뭐라 했어? 나돈리 A 보돌스피인데 나돈리 A 보돌스피의 모양은 똑같이 일치시켜야 된다는 병렬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ING 모양을 쓰시면 되겠죠. 현호 2번 뭐라 했어? 1번이요. ING ED 모양을 맞추는 것이 병렬구조인데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ED가 붙어 있으니까 ED 모양을 찾으려고 하니까 애매하게 안 보입니다. 그죠?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이 이슈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 이미 되었거나 또는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러면 되겠죠. 움직이다 라니까. 그럼 해결이 되었거나 또는 해결되는 중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봐요. B동사 다음에는 ED가 나올 수도가 있나요? 비동사 다음에는 ING가 나올 수도 있나요? 쉽게 생각하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형용사는 어제 ING가 형용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ING를 전부 다 형용사로 생각을 하면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안 되는 걸 최대한 제껴보면 뭐는 안 돼? 얘가 S가 붙어있지. 네. 그럼 이건 안 되겠죠. S가 네. 있으니까 네. 1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 있는데 4번은 안 될 것 같아요. 비동사라는 모양이 동사 원인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1번은 또 왜 안 되냐면 얘가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모양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1번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3번만 남아. 만약에 여기에 ED가 붙어있는 동사를 하나를 더 썼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네, 문제를 되게 잘 냈습니다. 그걸 몰라도 풀 수 있도록 낸 거죠. 얼마든지 지금 ING의 모양이 달라지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니까 병렬구조가 아마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낸 문제 같은데 네, 뭐 제 입장에서는 되게 생각을 많이 요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C번으로 넘어갈게요. 꽤 많은 이란 말을 쓰라는 얘기죠. 꽤 많은 이란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감상하고 있었다. 나는 경제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2번이죠. 우리 교수님의 모든 구성원도 또한 그렇다. 뭐뭐 또한 그렇다. 이건 어떻게 쓴다고? So 동사죠. 이렇게 쓴다 했죠. So 다음에 동사를 쓸 텐데 여기 있는 have란 말을 그대로 옮기니까 do나 does나 디드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더스가 있나요? 네, 더스를 네, 쓸게요. 네. 그러면 이 글을 쓰면 이제 모든 구성원 네. 모든 구성원 뭐에? 우리의 교수진에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알아서 남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형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여기다가 가로를 치면 10번에 3번에 가로를 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숙제는 자동으로 그 다음 페이지 등등이니까
현리소 위만에 올려준 거 잘 보시고 숙제를 해갖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끝.